세차를 자자하니까 비를 맞더라도 깨끗하구만. 응? 깨끗해, 깨끗해. 정말 깨끗하다. 퇴근합니다. 비를 맞았어도 깨끗하네. 싸늘어도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르고 이게 여기도 새는구나. 안녕하십니까. 여름입니다, 여름. 오늘도 세차로 시작합니다. 오랜만에 에어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. 정말 깨끗하다. 정말 위생적이지? 끝! 어디는 멋있까요? 저희 연대 세브란스 병원. 세브란스 병원이요. 정로로 갈까?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? 어느덧 겨울은 갔습니다. 완전히 코로나로 빼앗긴 암흑 같은 겨울,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계절이 되었는데 점차 활기를 띠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을지로에 나와 있습니다. 을지로 뒷모퉁이 나는 서 있네.
큰일 났습니다. 세차를 하러 왔는데 차가 너무 깨끗해서 그냥 물만 뿌렸어요. 큰일 났네. 아니 뭐 물만 뿌린 건데 거의 뭐 물만 뿌렸는데 난 한 것도 없고 큰일 났다. 세차비 붙었다. 이건 써먹지 못하네. 오랜만에 셀프 세차하러 왔다가 물 좀 뿌려가지고 확인했는데 너무 깨끗해. 할 필요가 없어. 세차장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하네. 물만 뿌리고 왁스 칠만 하고 그냥 갑니다. 다음에 한번 다시 와야 되겠어요. 확실히 셀프 세차하면 운동도 되고 좋긴 한데. 자, 퇴근하자. 퇴근하자. 화이트 밸런스가 또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 보여? 썰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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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없어. 내 눈에는 안 보여. 어디로 가실까요? 신세계 백화점 본점. 본점이야? 저 앞에 세워드릴까요?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. 승인 요청 영수증 어때요? 예, 됐습니다. 그대여 그대여 눈을 감으면 모두 그리운 날에 봄봄봄봄이 왔네요. 봄바람이 날리며
요즘 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 찍어서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할 시간이 없네요. 아 이렇게 게을러져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. 헛소리 하지마 임마.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뭐 컨셉 잡고 찍고 간단한 브이로그지만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꾸며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. 차후에 계획한 거는 차박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라 못하고 당분간은 이제 브이로그 위주로 잠깐 올려서 알려드릴 건데 워낙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자주 올리지 못하네요.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코로나 방역 수칙도 많이 좀 완화가 됐는데 그동안 못 찾았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조용하네 서울시내는. 카카오는 다 예약이야. 손님 태우고 다니고. 나만 빈 차 같아 나만. 에이. 죽으라는 법은 없지요. 5천원 만에 방법이 맞습니다. 강릉? 강릉이다, 강릉이다. 집에 올라가야 되나? 쉬었다가 하잖아. 바닷가 구경해라.